이 삼성 모니터와 LG 모니터 요 끝판왕, 진짜 끝판왕이에요? 리얼로다가 끝판왕인 OLED 모니터 두 개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구매를 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묵히고 묵혀서 찍는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모니터죠. 한 개가 아니고 총 두 개인데 삼성의 G80SD와 LG의 32GS95UE 4K 240Hz 모니터요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요 리뷰를 준비를 언제부터 했냐면 4월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반년이나 묵혔다. 반년이나 묵힌 이유는 제품의 이슈가 중간중간 꽤 있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제품 받고 리뷰 준비하고 찍을 수 있을 정도였었는데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가 초기에 이슈가 좀 많았어요. 개선 펌웨어도 계속 나온다고 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그거 나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요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준비만 하고 따로 촬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 펌웨어 가 여러 개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펌웨어적으로는 거의 뭐 할 것도 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 모니터와 LG 모니터 요 끝판왕, 진짜 끝판왕이에요? 리얼로다가 끝판왕인 OLED 모니터 두 개 중에서 도대체 어떤 거를 구매를 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해결이 된 것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중에 이슈가 제일 크게 되고 있는 게 간헐적으로 모니터를 사용을 할 때 검은색 화면으로 깜빡 끼는 버그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DP로 연결을 했을 때만 발생을 하고 HDMI로 연결했을 때는 딱히 발생을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나서까지도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고 뭐 유저들 평으로는 그래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되고부터는 깜빡이긴 하지만 빈도가 준다든지 아니면 이 주기가 예를 들어서 원래 예전에 깜빡일 때는 막 한 1초 2초 동안 모니터가 아예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지금 한 진짜 깜빡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깜빡이긴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니터의 픽셀 리프레시 기능, 그러니까 OLED 모니터 자체가 번인 때문에 픽셀 리프레시라는 기능을 사용을 안 할 때, 모니터 말고도 TV에서도 그 기능들이 보통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할 때 TV를 끄거나 할 때 이제 그게 뜹니다. 픽셀 리프레시 기능을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요 픽셀 리프레시 기능이 그냥 모니터를 쓰고 있을 때 뜹니다.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나 안 할 거야. 근데 안 할 거야 라고 몇 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고 강제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강제로 작동이 되면 적어도 5분 이상 분 단위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몇 번 취소하다가 갑자기 발동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사고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뜨는 유저가 그래도 깜빡잎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수가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니터 실사용을 저도 했었는데 저는 딱히 그걸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정확하게 무슨 조건인지는 아직까지도 약간 유저들 간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던데 명확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없어가지고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좀 짜잘한 이슈들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무작정 추천을 하기는 조금 애매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에서는 그래도 추천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 모니터가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약간 금속틱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냥 LG 모니터 같은 경우는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 자체는 리모컨의 수신부가 보이지 않는 일체감은 LG 쪽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원하시면은 삼성 모니터도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디자인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LG 쪽이 조금 더 낫기는 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이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이 두 모니터는 모두 32인치의 4K 240Hz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둘 다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QD OLED 그리고 LG는 화이트 OLED.
에서 OLED 종류가 조금 다르죠. 두 개 패널이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LG가 명확하게 가지는 장점은 바로 밝기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OLED 제품들에서 SDR 밝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에 비해서 LG가 대략 한 25에서 30 칸델라 매제곱미터 정도 더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느낌이 삼성이 250, LG가 275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50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어두워요. 저는 디스플레이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을 했을 때 그래도 최소로 가져야 되는 밝기가 300 칸델라 매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권장은 한 320에서 330 이상, 좀 넉넉하게 쓰려면 350 이상 넘는 걸 추천하는데 OLED 모니터 SDR 밝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밝기가 나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LG가 그나마 제일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LCD 말고 OLED 제품 같은 경우는 뭐 275 정도 밝기만 나와도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어둡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이 LCD 좀 밝은 거를 완전 대조군으로 놓고 쓰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느껴진다. 근데 250 같은 경우는 제가 LG 이전작도 리뷰를 했었죠. 27GR95Q였었나? 이거 밝기 몇이었어? 이거는 250도 아니었네. 이건 약 2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실사할 때 어둡다라고 많이 느꼈었고 그래도 삼성 정도 250 정도면은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LCD 250이랑 OLED 250이랑 느낌이 좀 달라요. 써보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안하고 쓸만하다 수준으로 밝기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밝기 말고 이제 색 부분 스펙에서 이게 삼성 같은 경우가 아니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색이 달라져요. 제가 초기에 색을 찍었었던 거는 그래도 삼성이 그냥 초기 옵션에 몇 개만 조절을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색 정확도나 이런 부분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지금 기준 가장 최종 1005버전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나서는 이거 색이 좀 이상해졌어요. 일단은 명암 조절 옵션은 무조건 끄시는 게 맞고요. 밝기는 17로 돼 있을 텐데 50으로 바꾸셔야 되고 감마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감마가 이게 BT1886을 기준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감마 커브가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2.2 감마랑은 살짝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찍은 거 결과를 보시면은 살짝 뭐 2.3? 이긴 한데 약간 감마 커브가 좀 이상하게 찍혀있죠? 근데 2.2로 감마를 바꾸고 찍으면은 나쁘진 않은데 밝은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밝게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게 원래 1001버전 진짜 완전 초기 버전 기준에서는 세팅을 했을 때 감마 커브가 훨씬 더 좋았었어요. 뭐 도대체 왜 업데이트했는데 구려졌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순정으로 두고 체크를 해도 아니 그냥 좋아요. 순정 옵션에서도 나름 정확한 그레이스케일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 색온도 같은 경우가 블루 계열이 살짝 조금 내려가 있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색온도 기준으로 보면 6300 켈빈 기준으로 맞춰져 있고 감마 커브 자체도 나름 2.2 감마에 맞게 돼 있고 밝기도 거의 280 칸델라 매제곱미터 가량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LG는 이거 옵션 건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그냥 순정에서 했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삼성은 색온도 자체로만 봤을 때는 6500 켈빈에 굉장히 잘 맞지만 감마가 조금 아쉽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역 부분에서 보시면은 LG 같은 경우는 DCI P3 96.5% 만족하는데 레드 계열이 살짝 좀 덜 표현되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정확성 자체는 지금 순정 상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정확성을 보여주죠. 삼성 같은 경우는 살짝 조금 다른데 옵션을 조금 바꿔야 돼요. 기본에서는 색역이 확장으로 돼 있습니다. 확장으로 돼 있는데 이 확장으로 돼 있는 게 DCI P3 색역보다는 조금 더 넓은 색역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색 재현율은 99%라고 뜨긴 하는데 사실 더 진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표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옵션 중에 이제 색역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거를 확장이 아닌 보통으로 바꿔주시면은 DCI P3 색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DCI P3 색역으로 바뀌면 거의 색역이 밖에 아주 잘 조절되고 색 재현율이 97.5%가 나와요. 근데 아까 LG 거랑은 다르게 색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겟에 비해서 색 자체가 조금 더 쨍하고 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냐 하면 색 정확도 테스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LG 같은 경우는 색 정확도 잘 나오죠. 델타 E 평균이 1.2에 최대치가 2.84로 굉장히 정확한 색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레드 계열이 아까 전에 조금 안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쪽 부분에서 좀 표현이 덜 되는 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 색역들은 꽤나 정확하게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전에는 그래도 조금 만지면 평균 1.5에 최대가 5.1, 레드 계열이 조금 진하게 표기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아까 색이 좀 넓게 표기되는 기준으로 세팅을 했을 때 이렇게 그래도 나섰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는 색 정확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넓게 표기를 했을 때는 평균이 거의 3 가깝게 나오고 최대치가 7.5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색 자체가 틀어져서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아까 넓게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좁히는 아까 그 보통으로 세팅을 바꾸고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평균이 2.7에 최대 5.58로 색이 많이 구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 전에 유저들 평가 나왔었던 게 기본 색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별로 안 그랬어가지고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펌업하고 제건 이상해졌어요. 근데 이걸 조절한다고 디테일한 옵션을 만지기에는 또 펌업하면 또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SDR 색 부분에서 삼성이 LG에 비해서 강점을 가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화면 균일도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는데 LG 같은 경우는 30% 화이트에서는 왼쪽 상단 부분 보시면 최대 1.5 가량까지 틀어지고 나머지 부분 그래도 1 이내로 굉장히 정확하고 화이트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우측이 오히려 1점대 중반 가량 수준으로 조금 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삼성 쪽 결과를 보시면은 아 정말 균일해요. 30% 화이트에서는 1 위로 튀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최대치가 0.5 가량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정확하죠. 100% 화이트를 보시면은 최대 1.1 그리고 1.0, 1.0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1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LG 쪽에 비해서 삼성이 화면 균일도 쪽은 더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화면 균일도가 두 개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거지 그냥 일반 LCD 패널 제품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압도적인 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셨을 때 이 SDR 부분에서 화면 균일도가 틀어지는 걸 느끼기는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R 부분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엄청 디테일한 건 안 했고 간단한 부분만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HDR 모드에서의 색역 BT2020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LG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거의 뭐 한 5%? 5에서 6% 정도 좀 더 표현을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부분을 보시면은 밝기 부분은 확실히 LG 쪽이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죠. 최대 윈도 1% 제일 조그만 그 사이즈 기준에서는 거의 1300 니트까지도 올라가고 최소치로 내려오더라도 288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오는데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는 1% 윈도우로 보더라도 1000을 못 찍습니다. 대략 한 950 정도 수준까지 밖에 나오지 않고 제일 내려온 밝기는 약 256 칸델라 매제곱미터 수준의 밝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밝기 부분에서는 LG가 확실히 화이트 픽셀이 하나가 확실히 더 있기 때문에 밝기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색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컬러의 풍부한 부분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저분들이 보통 느끼시는 거는 밝기 생각보다 차이가 피크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걸 느끼시는 것보다는 컬러 볼륨 자체에서 삼성 쪽이 LG에 비해서 조금 더 좋다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삼성에 비해서 지금 LG 쪽이 좀 약간 물 빠진 그런 색감을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상 근데 저는 HDR 컨텐츠를 딱히 즐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컨텐츠를 많이 즐기신다면 이제 삼성 쪽이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코팅 부분도 얘기가 조금 많은데 일단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둘 다 논글레어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코팅 퀄은 LG 쪽이 조금 더 나은 느낌이었었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있거든요. 빛이 있는 환경에서 특정 각도의 삼성 모니터가 특히 약간 어두운 블랙 화면을 띄었을 때 약간 보라색 같은 게 껴요. 실제로 썼을 때 엄청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으려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평범한 원룸
원룸이라든지 그냥 방 같은 환경에서는 벽에다가 PC를 붙여두고 사용하고 천장의 등이 본인 머리보다 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빛이 모니터에 직접적으로 쐬지는 환경에서 대부분 PC를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환경에서는 충분히 보라색 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불을 끄고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직접적으로 빛이 막 쐬지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크게 그런 부분은 느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튼 LG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슈가 없고 오히려 저는 게이밍 모니터라면은 글레어버에 비해서는 논글레어 쪽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TV같이 좀 극강의 명암비나 뭐 이런 화질을 보여줘야 한다면은 글레어 쪽에 나을 수 있는데 제가 광고했었던 삼성 OLED TV 같은 경우도 매트 코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생각보다 암실에서 안 쓰는 환경에서는 훨씬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밥 먹으면서 영상을 보거나 이럴 때는 거실에 등 켜고 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TV 썼을 때 아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근데 불을 다 끄고 볼 수 있는 환경이면 글레어 쪽이 화질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나은 부분이 있긴 하죠. 근데 게이밍 모니터라면 불 켜고 사용하는 환경이 많을 거기 때문에 논글레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독성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LCD 모니터 같은 경우는 픽셀 배치 같은 거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는 모니터가 요즘에는 잘 없기 때문에 가독성 부분을 중소기업 막 저가형 제외하고는 크게 안 따지거든요. 근데 O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LCD 모니터하고 픽셀 배치 제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독성 이슈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그 아까 LG 모니터 걔 같은 경우는 가독성 이슈가 있었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용을 했을 때 글자 같은 거 볼 때 약간 색이 번진다든지 막 이런 증상 때문에 사실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 뒤에 나왔었던 다른 타사 모니터들도 가독성 이슈가 있었던 제품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두 개 모니터 쓰고는 이게 가독성 이슈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독성 부분에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LG 쪽이 삼성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뭐 흐리게 보인다든지 약간 가독성이 살짝 안 좋은 부분인데 이게 두 개를 정확하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정도지 이것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딱히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차이가 막 극명하게 나진 않거든요. 가독성 부분에서 뭐 차이가 나가지고 난 삼성을 사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잔상! 그러니까 픽셀 음답 속도 부분에서는 이게 벤치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거의 그냥 비슷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480 모드랑 240 모드가 있는데 두 모드에서 거의 차이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삼성 같은 경우가 LG에 비해서는 소폭 응답 속도가 느린 결과를 보여주는데 사실 뭐 요 정도 차이는 크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지금 TN 패널 중에 제일 빠른 540 그 애들이랑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픽셀 응답 속도를 자랑을 하기 때문에 OLE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잔상을 뭔가 걱정을 해야 될 디스플레이는 크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잔상을 찍은 걸 보시면은 두 개가 뭐 크게 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LG 480 같은 경우는 주사율이 두 배다 보니까 확실히 더 또렷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480은 FH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예도 자체가 떨어진 환경에서 모션 블러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플렉 측정 결과도 보시면은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인플렉을 보여주는데 반해 삼성이 한 1ms 가량 조금 더 높은 인플렉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최근 기준에 찍은 건데 게이밍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LG 쪽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순전히 4K 240 기준으로 말하는 거고 FHD 480을 하면 LG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니터를 꼭 사야만 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LG 모니터 같은 경우는 FHD 480Hz 그리고 4K 240Hz를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왼쪽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 두 개 모드를 스위칭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삼성은 스마트 모니터, 그러니까 그 TV 기능 있죠? 그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부터 얘기를 하면 480 사실 이거 처음에 기능 나왔을 때 정말 기대를 했었던 기능이었었는데 딱 크게 느끼는 단점 FHD 모드가 진짜 정말 많이 흐립니다.
이게 왜냐면 픽셀이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픽셀이랑 해상도랑 1:1 매칭이 되게 화면 사이즈를 구성을 해둔 게 아니고 24인치 모드, 27인치 모드, 32인치 모드 여기에 맞춰가지고 FHD를 그냥 갖다 붙인, 그러니까 업스케일링을 해서 갖다 붙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흐리게 나오는데, 그냥 흐리면 모르겠는데 픽셀 매칭이 안 된 거다 보니까 약간 번져 보여요. FPS 같은 거 하면 조준점 있잖아요. 그 조준점이 1픽셀 단위로 쪼개 가지고 옵션을 보통 조절을 하는데 그게 번져서 보이니까 조준점이 좀 이상하게 흐리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준점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멀리 있는 적을 상대로는 이 조준점 흐린 거랑 상대가 흐린 거 두 개가 겹쳐져 가지고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 체감이 됩니다. 근데 근거리의 적을 상대를 했을 때는 540Hz TN 패널 모니터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는 약간 그런 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버 전투가 많은 배그 같은 게임을 하면은 사실상 이 기능은 안 쓰시는 게 좋고 차라리 그냥 4K로 하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 모니터를 안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스, 오버워치, 발로란트 이런 게임을 하신다면은 FHD 480 모드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 TV 기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TV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하다가 전환해가지고 TV 보고, 그리고 액박 클라우드 도 삼성 여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액박 없어도 액박 게임 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 그리고 스마트 TV 기능이기 때문에 스마트 TV 기능으로 보는 컨텐츠 볼 때는 당연히 뭐 업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AI 보정 기능들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 TV에는 보통 OS가 렉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인데 이 모니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어? 뭐지? 저도 삼성 TV를 몇 개를 꽤 썼었기 때문에 아 좀 버벅거린다 약간 이렇게 느꼈었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거면 다른 TV에도 탑재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아 그리고 LG 모니터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모니터 스피커가 굉장히 좋습니다. 픽셀 사운드인가 해가지고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와요.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각보다 소리 퀄이 굉장히 좋습니다. 3만원짜리 사운드바? 뭐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음질이 좋고, 좀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세팅한 스피커 중에 좀 저렴한 거? 그 정도 수준의 퀄리티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모니터만 사용을 하면서도 스피커 퀄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그런 스피커 없이도 모니터 여러 개 배치하고 깔끔하게 쓰면서도 사운드는 또 즐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이 스마트 모니터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TV 자체 스피커가 더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그냥 번갈아 가면서 틀어보면은 느껴질 정도로 체감이 그냥 확 돼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LG 모니터 약간 우퍼튼 것 마냥 막 벙벙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스피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귀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모니터 같은 경우는 귀 높이에 맞춰서 모니터 위치가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잖아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그런 셋업을 맞춘 상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운드 퀄리티가 더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이 제품들 일단 가격이 둘 다 출고가가 원래 초반에 나왔을 때는 199만원이었어요 둘 다. 근데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시가가 지금 179만원으로 떨어졌고, 지금 그냥 오픈마켓 같은데 파는 상시가가 또 거기서 10만원 할인된 걸로 169만원에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라이브 커머스나 저도 했었잖아요. 그런 라이브 커머스 했었을 때 나왔었던 역대가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20만원 초반까지도 나왔었어요. 근데 체감가 좀 내려가는 거 생각하면 1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상시로는 199 거의 그냥 픽스예요. 거기에 막 5에서 10만 원 정도 더 싸게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물량이 거의 없는 모니터, 진짜 나오면 다 팔리는 모니터라서 가격이 거의 픽스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거 있을 때 가격이 최대 140만 원 언더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사실 이 가격으로 사신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실 거고, 대충 한
160만원 정도? 150만원대 정도로 할인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인 안 하는 기준이면 대충 뭐 25만원? 24만원? 뭐 이 정도 가량 차이가 나는 거고, 할인하는 거 기준에서는 약 한 30만원 정도 갭 차이가 나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그래도 꽤나 비싼 모니터에 속하긴 하지만 플래그십 모니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TN패널 540 모니터들 가격이 얼마입니까? 벤큐코는 169만원, 그 밑에들도 100만원대 넘어가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얘는 게이밍도 할 수 있고 뭐 멀티도 할 수 있고 색도 정확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가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OLED 모니터라서 버닝 관련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AS 정책도 알려드리면, 삼성이 3년, LG가 2년인데 삼성은 3년 무상 이후에 아예 AS 관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유성 100%인 것 같던데, LG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2년만인데 비공식으로 TV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막 몇 년까지 보증해준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 AS를 하게 되면은 최대 뭐 5년까지였나 해가지고 자가 부담금 뭐 퍼센트 조금 있긴 하지만 AS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100% 유상은 아닌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도 거의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퍼센트가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규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건 뭐 실질적으로 나중에 AS를 해봐야 알 것 같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삼성이 1년 더 긴 AS 기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AS를 해보면 LG가 더 길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 스마트 TV 기능은 무조건 쓰는 분, 나머지 뭐 게임도 FPS나 이런 쪽 말고 스팀 게임이나 RPG 이런 계열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사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LG 같은 경우는 빡겜, 나는 일단은 무조건 게임을 보고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LG 쪽을 구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LG 모니터 잘 썼습니다. 480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살짝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게임할 때 480 쓰고 뭐 영상 검수하거나 그냥 기타 컨텐츠 시나리오 쓰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4K 240 모드로 해놓고 쓰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편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게이밍을 한다고 하면은 LG에서 나온 QHD 480Hz 27인치 모델이 ASUS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국내는 아직 출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직구를 해서 지금 제품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곧, 그거는 좀 빨리 리뷰할게요. 그건 곧 리뷰할 것 같은데, 그 모니터가 제가 아까 말한 LG의 480 모드를 했을 때 픽셀 매칭 안 되는 약점 부분까지 보강이 돼 있는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QHD 480에서 해상도를 잘라가지고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픽셀 매칭을 시킨 모드가 있어요. 픽셀 매칭 안 시킨 모드도 쓸 수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명하게 24인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기다 여기 LG 패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밝기도 275 칸델라 매제곱미터는 기본적으로 뽑아줄 테니까 정말 기대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 단 하나의 제품을 뽑으라면 이 모니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LG는 근데 왜 안 나오거든? ASUS가 먼저 나오냐, LG 패널인데. 아무튼 그 모니터는 오면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삼성 모니터가 스마트 TV 기능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무실 회의용 여기 자리에다가 3텐바이미 해가지고 탁 셋업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밥 먹으실 때 영상 보시고 회의할 때도 화질 좋고, 게임은 아, 게임 안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근데 스마트 TV 기능으로만 쓴다고 해도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은데.